오늘은 칼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 집 부엌 칼인데요. 잘안 들어요. 맨손으로 연마하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요. 엄지손가락을 이제 이쪽에 대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이제 숫돌에 일정한 각도를 이 엄지손가락과 이 손을 가지고서 각을 잡고요. 날은 이 날끝이 내 몸쪽을 향하게끔. 그래야지 이 손가락으로 왼손으로 이 날끝을 눌러줘서 숫돌에 밀착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. 이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날끝을 누르기가 이제 힘들죠.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. 그래서 칼을 갈 때는 날끝이 이제 자기 몸쪽으로 향하게끔 하는 게이 칼이 숫돌과의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기가 더 쉽습니다. 이렇게 가는 게요. 이거보다 이게 더 이제 각도 유지가 더 쉽죠. 일반적으로 부엌 칼은 양쪽 날을 다 갑니다. 이쪽도 갈고 이쪽도 갈고. 그래서 각각을 15도씩 갈아서 전체 날끝 각이 30도 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 연마 방법입니다. 그래서 15도를 잡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갈아주면 됩니다. 이 날끝 쪽으로 가면 좀 앞으로 당겨줘도 되겠죠? 이제 이 날끝으로 오면은 이렇게 보면요, 칼이 일반적으로 여기는 두껍고 날끝으로 가면서 이제 이쪽이 얇아져요. 이 날끝 둥근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여기까지는 이렇게 갈았지만은 날끝으로 오면은 이 손잡이 쪽을 약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왜냐니까 이 칼선도 이 끝쪽이 이렇게 둥그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이 날끝이 또 얇기 때문에 칼 끝쪽으로 오면 약간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. 이 손잡이 쪽을 약간 들어서 연마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. 칼끝 쪽은 놓고 다시 내려온다면은 내려올 때는 이제 이 손도 다시 밑으로 내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할때이 칼이 까딱거리지 않게끔 항상 일정한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쪽을 만졌을 때 날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까끌까끌하게 이게 잡히면은 이쪽이 연마가 다된 거죠. 지금은 전혀 안돼 있으니까. 또는 전체를 다 쓰는 거는 뭐 상식이고요. 한쪽에서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.
이렇게 연마하고 이게 아직 안 넘어왔는데 다 넘어왔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바꿉니다. 손을 바꿔서 다시 칼은 숫돌하고 이 칼은 45도 정도로 해주는 게이 까딱거리지 않게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방법은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똑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갈면 되는데 이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잘한다고 자신 못하는데 이게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. 이런 게 칼갈이 지근데요. 이거를 칼등에 이렇게 끼워서 끼워서 이때는 날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갑니다. 왜냐니까 이걸 잡기가 이제 각도 유지가 쉬우니까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. 이렇게 해서 길어지면 이 친구 이 부분 이제 세라믹으로 돼 있어서 이제 쉽게 안 달아요. 이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여기는 세라믹이어서.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쉬운 거죠. 위로만 누르면 되는 거죠. 각도 유지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 갈 때도 바꿔서 쉽게 가는 방법, 칼갈이 지그를 이용하는 방법, 이 금방 칼 끝에 지금 이 끝부분에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칼선이 금방 사버립니다. 그전에 날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.
끝에 지금 갈리는 게, 아, 예, 보이죠? 나 끝에만 지금 산이 하면서 갈리고 있어요. 이 손가락으로 날 끝부분을 눌러줍니다.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점점 갈리죠? 예, 이쪽 이렇게 만져보니까 지금 넘어왔어요. 아, 날끝이 부분은 좀안 넘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이쪽에 지금 넘어왔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약간 지금 날름이가 안돼 있네요. 그래서 날끝 부분만 더 갈아주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날 끝부분이 다른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쪽 날 끝부분이 좀안 보이죠? 갈린 하얀 선이 지금 좀 약간 안 보여요. 그래서 조금만 더 갈아줍니다. 그쪽도 갈렸죠? 이렇게 빛나죠?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날이 다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반대편으로 갈아줍니다.
끝나보았는데 이쪽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. 볼까요? 이쪽이 잘 갈렸는지. 끝에 하얀 선이 보이죠? 이게 스톨 집 때문에 이제 반짝이는 게좀 덜한데요. 닦아보면은 발끝 하얀 선이 다 보입니다. 이렇게 해서 1000번 숫돌에 갈아주고 이제 그다음 마무리 숫돌로 할 경우에는 1000번만 해도 된다고도 하는데 저는 대펜날이나 이런 걸 갈아서 그런지 1000번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1000번은 부족한 것 같고 뭘 이거는 12000번이라 너무 날카롭게 살것 같고 물로 갈아줄고요. 한 5000번 정도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방법은 똑같습니다. 질그릇 물리고 그대로 이 각도 유지가 일정하게 되니까 질그릇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합니다. 네. 전문 칼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5000번 이상 번, 8000번, 10000번, 심지어는 30000번 이렇게까지도 가는데요.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정도, 5000번 정도만 갈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까하고는 확실히 다르죠. 종이가 잘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만 갈아놔도 집에서 사용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. 5000번에 갈고 나서 보면은 날끝에 그 반짝이는 게 훨씬 더 낫죠. 1000번은 좀 부족하고 양면 숫돌이 있습니다. 한쪽이 1000번, 한쪽이 6000번 이런 식으로. 뭐 댁에서 칼만 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숫돌을 구비해 두면은 숫돌값이 부담이 되니까
그렇게 된 숫돌이 있어요. 한쪽은 이 1000번과 6000번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쪽은 1000번, 한쪽은 6000번 이렇게 합쳐져서 판매되는 숫돌이 있습니다. 그거 한장 준비해 두시면 집에서 칼만 가시는 분들은 그 숫돌 이용하시면은 그큰 부담도 안 되고, 예. 그 숫돌하고 이 칼갈이 치급 이두 개만 있으면은 집에서 연마하시는데 칼 연마하는데 쉽게 연마하고.